자, 이제 페이지 402페이지 특수지상권이죠.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구분지상권이 나오네요. 자,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 속의 특정층을 구분하고 공중의 특정층을 구분해서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데, 구분지상 보통 일반적으로 땅 속에 지하철이나 뭐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이 설정하고 있고요.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제외된다. 따라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 땅의 소유자는 갑인데 요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죠.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첫째,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제외된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성립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권리자 전원에 관하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03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죠? 분묘기지권이 나오죠. 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작년 2021년 중반에 우리 판례가 중요한 판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애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분묘기지권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죠. 다만 일반 지상권과 다른 것은 목적이 다른 거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분묘기지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조심할 것은 분묘기지권은 토지 사용권이지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자신의 선친을 모시고 있는 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요 묘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이 뭐가 있는 거죠? 토지 사용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은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이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분묘기지권은 누가 가질 수 있냐면 분묘의 소유자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분묘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장손입니다. 장손. 그래서 형제가 다섯 분이면 누가요? 장손. 큰아들이 분묘기지권자고 분묘의 소유자인 거예요. 무슨 말이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 다른 재산권과 달리 공동으로 갖거나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분묘의 소유자는 장손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주체도 장손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기 위한 발생 원인이 필요해요. 첫째, 설정 계약인 거죠.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기로 계약.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면 그 사람은 뭘 갖게 되는 거죠? 분묘기지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죠. 만약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묘를 설치했다면 20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취득 수유하는 것은 가능해. 다시 말하면 무단으로 묘를 쓴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돼야 취득 수유할 수가 있고요. 최근 판례에 따른다면 취득 수유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부묘 기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묘에 한한다는 건 주의하시기 바라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입니다. 자,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를 매매했어요. 뭐 임야겠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분묘 철에 대한 특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최근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인데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됐어요. 토지가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은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요건이죠.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첫째, 봉분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시신이 존재해야 되겠죠.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해야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봉분이 존재하고 시신이 존재하지만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평장, 암장 이런 경우 분묘기지권 발생하지 않고요. 시신이 없는 가묘의 경우에도 분묘기지권 발생하지 않고요. 비석 같은 건 요건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등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효과입니다. 효과인데 일단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다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새롭게 묘를 신설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어떤 형태든 간에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지료죠.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분묘기지권을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예요. 다만 작년에 판례 변경을 통해 가지고 첫째,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한 사람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료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상이니까 원칙적으로 무상이니까 취득 시효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했는데 이제는 판례 변경을 통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한 사람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청구가 있으면 청구 받은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도 정의해 드리는데 경매죠. 자, 경매로 인해서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때부터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판례가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점은 같은데 좀 미묘하게 달라요. 취득 시효한 사람에게는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요. 경매로 인해서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발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올해 출제가는 대단히 높은 판례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것 때문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거죠.
자, 이제 교재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지 풀어볼까요? 페이지 404페이지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 이거 뒤에 풀어봐야 돼. 뒤에 풀어볼게요. 그죠? 법정지상권까지 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5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제 교재는 저당권 부분에도 법정지상권이 있고, 여기도 법정지상권인데, 이번 시간에 한꺼번에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정한 사유가 뭐냐? 첫째, 전세권이 설정된 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전세권 할 때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건물과 토지 소유자 원래는 같았는데 전세권이 설정된 후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저당권 실행인 거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돼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느냐. 저당권 설정신 거죠. 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으면 돼요.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그 후에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같아야 되느냐. 맨 처음부터 같을 필요는 없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원래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 가등기 담보 등의 실행 또 임목 두 가지 더 있는데 모르셔도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두 가지를 제외한 매매 기타 사유.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왜 이거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냐면 민법에 규정이 없어서죠. 이런 것들은 민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법정 지상권인데 이거는 민법에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이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관습법에 되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고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는 사유가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내용은 일반 지상권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그럼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았어야 되느냐? 매매 기타 사유가 존재할 때, 매매할 때, 기타 사유가 발생할 때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거고요. 뭐 이 건물은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다는 것도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정 지상권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었는데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뭘 갖게 되죠?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교재 잠깐 볼까요? 자, 일단 405페이지 보시면 성립 요건 해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이어야 한다. 언제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물론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무엇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고요. 2번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해서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매매 기타 사유고 이건 나머지 개념이니까 이거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좀 기억하자고요. 안 되는 거.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걸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환지처분입니다. 공법상의 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자, 원래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 예외가 있긴 해요. 근데 우리 판례는 거기까지 시험 문제가 안 나오니까 우리는 토지가 공유, 건물이 공유가 아닙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외되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406페이지 오시면 3번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에 대한 합의가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땅만 팔므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땅만 팔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 일반 지상권과 똑같다. 일반 지상 효력은. 자, 이것을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순간 법정지상권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게 되는데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이 지상권을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타이적이죠? 자,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의 기본 확인 문제죠. 404페이지 기본입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가 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X. 건물이 있다면 미등기든 무허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2번, 국제징수법에 의한 공매리는요,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공매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타 사유죠. 여기 없죠. 그죠? 기타 사유로 달라진 거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야 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우리가 건물만 사게 되면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자,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같아야 되느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처분할 당시인 거죠. 따라서 4번.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입니다. 대지와 미등기 지상 건물을 양수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암기하시는데
건물과 대지,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매가 된 경우에는, 함께 양수한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발생할 수가 없다.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따라 계속 보시면 다시 읽어볼게요. 갑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 건물 양수한 일이 함께 산 거죠.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병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06페이지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갑은 X토자 그 지상의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 Y건물에게 매도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그 병은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 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을과 병의 소유권 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었는데 땅은 냅두고 건물만 을에게 팔았죠. 그러면 을은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을은 토지에 대해서 뭘 갖게 됩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력이 어디에 미치냐면 법정지상권에도 미침으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 경매에 의하여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누가요? 병이. 그럼 병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 뭐까지 취득하게 되는 거죠? 법정지상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병은 등기 없이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병에게 이미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저당권 실행이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으면 돼요. 나중에 철거되고 개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거죠. 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으면 돼요. 나중에 철거되고 개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병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갑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죠. 4번입니다. 자, 지상권도 법정지상권도 무상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특히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법원의 지료지급에 관한 결정이 없다면 무상의 원칙이니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지료를 2년분을 안 줬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4번, 갑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않았으면 무상이에요. 지료 안 줘도 돼요. 따라서 을이나 병에 2년 이상의 지료 지급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만일 병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정에게 양도했어요. 자, 병은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만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정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정은 갑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4번이죠. 아마 우리 주택거래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좀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지역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